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완주 비봉 폐석산에 묻힌 건 당초 계획과 달리 하수 찌꺼기로 만든 고화토가 대부분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갑자기 허가 내용이 바뀐 게 수상하다고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알고 보니 완주군이 직접 나서서 고화토로 산을 메워도 되는지 자문을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 질의에 환경부가 답하는 공문입니다. 매립장에 고화토만 묻을 수 있는지, 혹시 계획보다 많이 묻게 되면 법 위반인지를 궁금해합니다. 답변은 명확합니다. 고화토가 과다하게 이용되면 복토가 아닌 매립 목적에 가까워 폐기물 관리법을 어기는 행위라고 적혔습니다. 명백히 불법이라는 회신, 하지만 철저히 무시됐습니다. 산은 결국 고화토로 채워진 겁니다. 수상한 건 질의 시점입니다. 완주군의 질의 공문이 작성된 건 매립장 허가 직후인 2014년 6월. 그러니까 아직 매립이 시작되기 전에 불법 여부를 궁금해한 건데, 고화토 매립을 업자와 완주군이 함께 상의하고 계획했을 가능성을 추측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후에 벌어진 불법을 묵인한 셈입니다. 경찰서에서 뭐 일단 서류도 다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나 우리 그 감사부서에서 요거에 대한 어떤 최종 그 검토가 있을 것 같아요. 악취와 썩은 물로 촉발된 폐석산 폐기물 문제는 업체와 행정기관 유착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익산시가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올해도 악취 저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악취의 고통에서 벗어나기에는 미흡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산단 인근 아파트 단지입니다. 평소에도 악취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욱 심해지는 악취에 고통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너무 심해서 막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어느 여름에 막 무슨 시골에 그런 화장실 냄새 같은 이런 게 너무 심해서. 익산시가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철을 맞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열 곳에 악취 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익산 악취 24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 밤에도 악취 상황실을 운영해 악취 발생 감시를 강화했습니다. 축산단지 주변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7배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월등한 그 좋은 장비로 보강했고, 또 인력 또한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을 저희가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를 조금이라도 저감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내놓은 그동안의 대책과 크게 다를 게 없다며 실망감을 드러냅니다. 악취 측정기의 경우 최신 기종을 설치했는데도 감지할 수 있는 악취 종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가지 정도의 악취를 포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가 뿜어내는 것들이 네 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여름철 악취를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익산시. 그러나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즘 교사들의 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추락한 교권 때문에 일찍 학교를 떠나는 선생님도 늘고 있는데요. 교권 추락은 학생에 대한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중학교 교사 A씨는 수업 중 학생에게 봉변을 당했습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지하다 폭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A 교사는 특별 휴가를 내고 심리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청에 보고된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277건입니다. 폭언과 욕설, 수업 진행 방해는 물론 심지어 폭행과 협박 등도 있습니다. 학생에 대한 교권 침해 사례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학교 내에서 폭언이나 욕설,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그 수업의 진행을 방해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총이 실시한 교원 설문조사에서도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원의 87%는 최근 1, 2년 새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답해
10년 전 설문조사에 비해 32%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교원의 사기 저하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에 냉소주의와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교권이 지금 무너졌어요. 선생님이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려는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게 가장 염려사항입니다. 교사 10명 중 9명은 최근 명예퇴직 증가의 원인을 교권 추락에 있다고 답해 학생 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남원에 관광 모노레일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김재 씨는 오는 11일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남원시와 민간 사업자 세 곳이 316억 원을 투자하는 관광지 개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 개 사업자는 한파우 관광지 안에 길이 2km의 모노레일, 항공우주 천문대 옆에 높이 70m, 길이 800m의 공중하강 체험시설을 만듭니다. 김재 씨가 오는 11일 실내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에는 70여 기업이 참가해 300여 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구인과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과 여성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력 단절 여성 및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임실군이 농가를 대신해 보리를 수확해주는 농작업 대행단을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보리 수확 전용 콤바인으로 수확을 대행해주면서 수확량 손실이 줄고 재배 면적도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유망 강소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줬습니다. 이들 기업은 3년간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장수군이 엉터리 경력의 응시자를 두 차례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장수군이 지난 2015년 가짜 경력 증명서를 낸 응시자 A씨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뽑았다가 전라북도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A씨를 1년 뒤 다른 분야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장수군은 처음에 A씨의 합격을 취소하고 공무원 응시를 5년간 제한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PK, 즉 부산 경남의 눈치를 보느라 전북의 제3금융 중심지를 무산시킨 상황에서 총선을 앞두고 정책적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최근 비공개 대책회의를 열고 민심이 심상치 않은 부산 경남 총선 전략으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는 PK 러시와 전북 패싱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광수 사무총장은 대선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를 위해선 전북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와야 한다며 정부가 또다시 총선을 위해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진안군 보건소는 지난해 사는 70대 남성이 고열과 두통, 오한 등의 증세를 보여 검사한 결과 야생 진드기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 야생 진드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정읍의 80대 여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진안군 보건소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익산시가 기준치를 초과한 폐석산 침출수를 하천에 방류하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4월 기준치를 초과한 침출수 40여 톤을 동산동 하수처리장을 통해 방류하다 적발돼 전북지방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침출수는 복구 중인 익산 낭산면의 한 폐석산에서 나온 것으로 1차 처리 과정을 거쳤지만 질소 성분 기준치 20ppm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올해부터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와 계곡물에 대해 발암물질인 라돈 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 결과 라돈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저감장치를 설치하거나 대체 수원을 찾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에서 수돗물 대신 지하수나 계곡수를 마시는 주민은 5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전국적으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에너지 저장장치 ESS의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대책이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민관합동 ESS 화재 사고 원인 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고창을 시작으로 경북 경산과 강원 삼척, 장수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ESS의 화재 조사 결과를 다음 주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오는 20일에 발표됩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모두 마친 전북교육청은 오는 19일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증을 받은 뒤 다음 날 재지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도교육청은 오는 11일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타 시도교육청과 발표 시기를 조율해달라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현재 진안과 임실 등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오후까지 5mm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전주 22도 등 20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7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오후까지 서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서해남부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 오르면서 다시 평년 초여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제이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